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 쇼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은 0.1%로 2분기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고 그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 상태입니다. 이러한 저성장은 유일한 우리 경제의 보탬목이었던 수출이 마이너스 0.4%로 감소세로 전환한 데 기인합니다. 건설 투자로 마이너스 2.8% 하락하는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고 다만 설비 투자가 항공기 도입 등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6.5% 증가함으로써 그나마 마이너스 성장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은행이 3분기에 0.5%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만 믿고 아무 내수 부양 조치도 없이 버티다가 저성장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헌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경제 전망 예측 실패와 경기 무대응 조치, 이에 따른 자영업 등 민생 파탄에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가 금년에 예상한 성장률 2.6%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무려 2.0%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수출 여건과 내수 침체, 고착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도저히 달성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 정부가 발표한 30조 원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 따르면 재정 감축 쇼크가 가세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금년 성장은 잘해야 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30조 원의 세수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15조 원은 기금의 가용 재원 등을 동원해 메꾸고 나머지 15조 원은 재정 지출을 삭감하게 되는데 이만큼 내수와 이에 상응하는 경제 성장 몫이 증발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수 침체 상황에서 재정을 활용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경제를 퇴조시키고 성장을 갉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엄중한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교조적인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경제를 망치고 있는 감세 정책과 일방적인 재정 긴축 정책 기조를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가 수십조에 달하는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추경 편성을 통한 국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 한편 세수 결손으로 인한 고통 분담을 나누기 위해서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이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지금 생존 위기에 빠져있는 570만 자영업자의 민생고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 재원 지원 조치를 바로 단행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지역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 앞에 10조 원을 추가 발행하도록 하고 국고에서 할인 비용 20%를 지원하는 2조 원 수준을 재정에서 투입해야 합니다. 이만한 재원은 ABB 미사용 잔액 또는 불효 불급한 세출 조정을 통해 능히 조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금년 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민생 회복 재정 조치인 만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민주당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일동.